언젠간 슈퍼개미 주말에 라이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한 2-3명 정도 들어와서 조촐하게 우리 초기에 했던 거 그런 분위기를 기대했거든. 근데 이거 뭐 유료나 무료나 별 차이가 없네. 너무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분위기는 확실히 올라갔더라. 이상한 그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조금 받더라도 그거 받아야 돼. 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아, 별 얘기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가입 취소 좀. 진짜 특이한 방송이야.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또 속으로는 막 제발 가입해주는 말이야. 아니라고! 이상한 사람들 라이트하우스 좋은 방송 추천해줬잖아. 야, 시장 어떨 것 같아? 좋아. 뭘 것도 없어. 그 큰 이벤트 해서 섀도우 끝났잖아. 당분간은 그냥 무혈 입생이야. 좋은 거야. 그렇네. 내가 뭐라 그랬어? 반도체, 엔터주, 진핑형 온다 그러잖아. 오늘 엔터주 난리 났어, 난리 지금. 개폭등 나오는 거야, 지금. 야, YG 오늘 개폭등 나오는데. 아우, 오늘 호하면 오늘 호 몇 개 나오냐, 이거. 호! 야, 이거 이제 본 줄 알았네. 알지. 봐, 내가 다 먹는다고 얘기했지. 다 되잖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방송 장면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이마트만 졸업식. 또 계속 물어봐, 사람들. 이마트 어떻게 해요? 괜찮다! 이상 있으면 얘기한다! 두기군 박씨도 들고 있고, 나도 물려있다! 우리 장인도 물려있고. 어? 이상 없다고요. 괜찮아요. 넣어둬. 잘 구석에 넣어둬. 주식을 너무 단기에 막 벌려고 해. 지금 이제 엔터주 올라갔더니 우리 같이 하는 유튜버들 난리 났어. 어우, 냉철형 이거 진짜 실력자인가 보다. 이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막 반도체 날라가고. 운이야, 운. 어쩌다 맞은 거야. 운이라니까. 아, 근데 내가 그래도 좀 나. 니들보다 나서. 그래서 꾸준히 하면 이제 수익은 나는 거야. 먹는 거야. 카톡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오늘 좀 깠거든. 애들들. 그랬더니 와, 빨갱이 청신아 애들 막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그래. 근데 장이 좋아서 그렇고 장 꾸꾸라지면 또 다 파란색이야. 이런 변동성에서 흔들리지 말고 개돼지들 몰려올 때 좀 팔고 개돼지들 선전 칠 때 좀 들어가고 반복하면은 초과 수익은 나게 돼 있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투자의 핵심인데 이게 금액이 작을 땐 잘 되지만 커지면 흔들리거든. 그거 안 흔들리고 뚝심인 게 바른 길 가는 게 고수고 그거 못하면 개돼지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래서 주식에 극소수만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튜브님이 전 극소수임. 야, 주식 한 며칠 됐다고 지금 뭐지? 이거 극소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쌀 때 얘기했어. 쌀 때 하나도 안 오를 때 완전 막 꼬라박을 때 지금 엔터주도 좀 세팅해야 된다. 갈 것 같아. 딴 거 갈 게 없다. 그리고 내가 2차 전지도 조금 준비해야 된다. 2차 전지는 주력으로 가긴 좀 뭐하다. 경쟁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가 우선이다. 2차 전지 파지지만 우리도 좀 세팅해놨어. 2차 전지 봐. 주력으로 할 거야. 겁나 잘 가네. 이것도 주력으로 갈 거야. 5G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했거든. 5G 겁나 잘 가네. 자기 좋아. 그냥 자기 좋은 거야. 아, 근데 5G는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 국내는 어느 정도 투자 끝났어. 해외에 이제 가는 것들 있잖아. 걔네들은 지금 기대감 쫙 붙었어. 그거 아닌 애들 있잖아. 그거 아닌 애들은 아닌 거야. 그거야. 이거 과거에 보면 내가 다 한 거야. 지금 봐라. 주식방송 전문가 방송 보잖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엔터주 이제 시작인가. 엔터주. 지금 주식방송에서는 이제 엔터주 막 그거 한다고. 우리는 저거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언제 팔까 조금 좀 줄이고 있는데 그거 한다니까. 이거 조금 좀 줄여놔. 현금 늘었잖아. 그럼 미국 주식 좀 사고 현금 좀 들어놨다가 또 있어. 어떤 누워 있는 것 중에 지금 좀 갈만한 거 안 누워도 그냥 현재 좀 괜찮은 거야. 앞으로 좀 더 좋아질만 성장 있는 걸로 좀 갈아타면 된단 말이야. 오늘은 좀 오랜만에 또 부의 본능이나마 하자. 아, 부의 본능이 출판사 이거. 아, 내가 부의 본능 했잖아. 많이 팔렸어. 나 때문에 많이 팔린 거거든. 그러면 부의 인문학 나한테 한 권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나한테 안 보내준 건 괜찮아. 근데 나한테 안 보내고 국뽕 유튜버한테 보낸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친구 오래전부터 알아. 근데 그냥 열심히 사는 좋은 친구야. 나란 건 좀 저게 있지. 부인 인문학 보냈네? 거기서 한 거야. 근데 나한테 안 보낸 거야. 개념이 없네 이거. 나 내 돈 주고 샀어 그거. 불살러 버려야지.
스톤 형을 봐서 이게 스톤 형이 보낸 거 아니야. 스톤 형이 보낸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구독자 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그 출판사 그 홍보팀은 멍 구독자 수는 아무 의미 없어. 야, 구독자 수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30만 찍어서 어그로로 확 찍었다가 막 조회수 막 2-3천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책을 좀 정말로 사람들 사게 해야 할 사람 잘 파는 세일즈맨한테 책을 줘야지. 나. 근데 15,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15,000원이 없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도 하자. 부의 본능이 되게 좋은 책이긴 한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뭐 다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내가 이제 건너뛸게. 한번 뭐 읽어만 볼 거 재밌는 넘어가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이제 앞으로. 이거 냉철 TV는 너무 꿀이다 이거. 날로 먹는 거 좀 미안해. 구글에 돈 보내줄 때 좀 미안해.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여보 자기 안에 부자를 깨워야 돼. 이거 맞는 이야기야. 내가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 있는가? 난 예상했지. 이미 딱 첫 문장 했을 때 강한 적은 보고 딱 했을 때 알아듣지. 자기 자신 자기 마음속에 있대. 그렇지 맞는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와인형도 그렇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엮이잖아? 그러면 나도 거기 딸려 들어가. 그 사람도 될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가난한 거야. 어? 유튜브 자기가 도움된다고 와서 보면서도 저 새끼 망해라 망해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거야. 잘 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가다가 막판에 쪽박 쳐서 빠스 죽다가 길에서 비명 행사하게 돼 있어. 그냥 이게 팩트야. 미호사는 얘기 아니야. 나는 그런 형들한테 사실 관심도 없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대.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다. 난 아닌데. 나는 파고다 입고 비싼 거 딱 입고 딱 비싼 옷 입고 잘 보이고 나 꼭 꾸미고 다니잖아. 이제 머리도 이거 바버샵 아니고 그냥 동네 미용실. 세탁기는 더 이상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 때까지 오래 썼고 TV도 마침 고장 났을 때 부속품이 없는 바람에 새로 장만했다.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 이사센터 사장이 제발 좀 새거로 사라고 했는데도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흔들리는 가구도 테이프로 붙여서 몇 번이나 더 이사했다. 옷과 가방은 유명 브랜드는 사절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낡아서 버릴 때까지 썼다. 왠지 유니클로 이 형은 잘 이용할 거야 분명히. 그리고 이 형은 내가 또 하나 또 셜록 냉철 내가 감으로 이 형은 머리가 벗겨졌어. 대머리야 확실해. 말랐고 경기도 어디 그쪽 분당쯤 살고 65년생에 머리 벗겨졌고 이제 잡혔어. 이제 다 잡혔어. 옆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제보여주세요. 형 브람스톤이지? 그럼 깜짝 놀란다고요. 표정에서 이미 딱딱 나오는 거 딱딱 했을 때. 내 코트는 결혼할 때 산 것이다. 낡아서 소매가 너덜너덜하다. 수선을 하도 많이 해서 길이가 깡통해지고 색도 바랬다. 그래서 몇 해 전 아내가 내 생일날 새 코트를 사왔는데 나는 화를 내며 당장 가서 환불해요 라고 했다. 난 지금도 그 코트를 입으면 가난했지만 희망에 차있던 30대를 추억한다. 사모님 좀 힘드시겠다.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다. 좀 답답하지. 이거 책 보고 이거 스틸? 스톤? 그래서 나보고 쓴 거 아니냐고 막 내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 여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나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찢어지는 그거 티셔츠 입는 거 컨셉이야. 나 좋은 옷 많아. 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탐방 갈 때 아반떼로 탐방 다니는 거야. 그 형 지금 회장님 됐거든? 원래 그때도 되게 부자였어. 집에 레인지로버 딱 숨겨놓고 애인 만나러 갈 때는 레인지로버 딱 타고 가고 유부남인데 애인도 있어. 앞에서는 아반떼 타고 막 이러고 다녀. 나는 그과야. 지금 람보르기니 지금 숨겨놨어 지금. 타본 적은 없지만. 숨겨만 놨어. 아내는 검소하고 전략정신이 강했다. 남은 음식은 버리는 법이 없었다. 화장도 잘 안 하고 화장품도 거의 사지 않았다. 어? 자기? 근데 뭔데? 미장원도 거의 가지 않았다. 어, 자기 안 가잖아. 그 머리 퍼머 얼마 주고 했어? 아, 왜 물어봐.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옷은 시장이나 상설 매장에 사서 자기에 맞춰 다시 고쳐 입곤 했다. 자기는 고쳐 입을 필요가 없어. 너무 피지컬이 디자이너들이 딱 그 마네킹으로 놓고 하는 그런 딱 몸이어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할 수가 없어. 처녀 때는 그랬어. 요즘 좀 체중이 좀 늘었어. 요즘 좀 PT 좀 바꿔 있어? 이렇게 산다고 이 형 부잔데도. 보고 좀 배우라고 좀. 답답해.
뭘 답답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런데 우스운 건 다른 사람들이 아내의 옷을 고가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강남의 부자 동네에 살았기에 그렇게 지레 짐작하는 듯 했다. 외모가 괜찮으신가 보지. 그냥 별로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 남의 옷에. 사람들이 뭐 남의 옷 비싼 거 이런 거 신경 쓰나? 우리는 뭐 남이 뭘 입더니. 나는 희한한 게 사람들이 내 방송 보면서도 뭐 왜 계속 똑같은 거 입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나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궁금한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 근데 사람들 나는 나한테 막 이거 막 저거 막 물어봐. 페피라서? 패션 피플? 아 나 이거 어디서 샀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나는 사실 나도 싼 것만 입거든? 좀 잘 골라. 그런 얘기 좀 들었어. 신발 같은 것도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막 물어보고. 당연히 상설이지 뭐 우리는. 근데 세일 50%면 아 고민해. 나 70%야 사. 30%는 안 사. 안 사요? 진짜잖아.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여행은 물론이고 외식조차 뒤로 미뤘다. 최고급 호텔 신혼여행 때도 딱 하루만 잤다. 우리도 뒤로 미루잖아 외식. 내일로 미루잖아. 그리고 내일 미룬 거는 내일 챙겨 먹고 그다음 그 내일 또 내일로 미뤄서 내일 챙겨 먹고 하잖아. 매일 미루고 매일 챙겨 먹고 해가지고 에브리데이 외식이잖아. 반성 좀 해. 뭘.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고생한 대가로 지금은 50개국 이상을 여행하는 보상을 받았다. 뭐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내가 고생한 대가로 외국에서 그냥 맘 편히 살았던 보상을 받은 거야 여보.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아니. 안 불쌍해? 젊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고생했어. 고생했다고? 자기가 좀 편하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나중에 다 복수할 거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니까.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 난 줄 만큼 줬어.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는 거 그러지 마. 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잘 주다가 안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잘못한 건 아니야. 준 것만 생각하라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주다가 안 주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봐서. 봐서. 사람 바뀌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의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나도 이런 편인데 근데 나는 딱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밸런스. 너무 극단적이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형이 그 고생할 거 있잖아. 시행착오 안 겪었으면 되겠네. 그렇잖아. 시행착오 거기서 막 몇억 몇십억 날릴 돈을 갖다가 시행착오 안 하고 좀 적당히 쓰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내 생각인데.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 이럴 수 있어? 아니. 나도 못해. 나도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따뜻한 데 살고 싶어. 그동안 지하에서도 살고 그냥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문틈 막아가면서 잠바 입고 손 시려가지고 하면서 키보드 치고 다 했다고 나도. 다 아는데 나도 살았지. 근데 그때 나는 없어서 그렇게 살고 돈 조금 생기자마자 바로 이사 갔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도권, 밸런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도권, 정도권. 나 그래서 텔레그램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 그럼 현재 행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현재가 괴롭잖아. 그거 벗어나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 알아? 욕심부려. 욕심부려. 투자해서 배팅 때린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10번 이상 이사했다. 나도 현재 살고 싶어 안주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거든. 나도 그게 본능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사하고 옮기는 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딱 옮겨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용도로만 이사해? 우리는 돈 아끼려고 이사하진 않지. 이제 앞으로 이사하면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거야 우리 일생에서. 그건 이제 해외 이주나 애들 교육 이거 말고는 이주할 일이 없어. 여기서 한번 이주는 하긴 해야 돼. 지금 있는 집에서는. 다음에 이주하면은 그래도 이제 안전 베이스로 잡을 집으로도 이사 가겠지. 이사에 관해서는 아내만큼 이골 난 주부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도 미래의 평안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익과 체면을 안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가능하다. 그렇지. 맞아. 아 이것도 뭐 필요한 얘기야. 특히 집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 돼. 좀 이거 올라가겠잖아. 우리는 그래도 집을 좀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여기 살까 저기 살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이거는 필요해. 이거 맞는 얘기야. 나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초반에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래 맞아. 그 조금 보면 조금 까지면은 어떡해요. 냉철님 어떡해. 이마트 어떡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넣어주라고. 괜찮아. 그거 말고도 이제 종목도 많이 있잖아. 걘 좀 내비두고 딴 거 있잖아. 내가 반도체 좋다 해서 반도체 좀 하고 엔터주 좀 하고 좀 수익 났잖아. 오늘 같은 또 이마트 한 주 더 사면 되잖아. 오늘 우리 저기 한 주 더 샀어. 수익군. 여기에는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내가 투자 실패로 자책하면 우리 언제 돈 있었어? 원래 빈털털이었는데 또 벌면 되지. 내가 투자로 실패로 가면 여보 우리는 이제 언젠 돈 있었잖아. 결혼할 때부터 조금 있었잖아. 빈털털이 아니었잖아. 응?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한테 투자로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힘내라고? 어. 너는? 나도 같이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럼 뭐 할 거야? 뭐라도 해야지. 그 뭐 구체적으로 그럼 뭐라고 하지 말고 뭐 할 거야? 아 몰라 생각해본 적 없거든. 아 근데 좀 달라. 내가 근데 그게 빨라. 쉽고 편하게 살아야 돼.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다. 내가 깨달은 부자 되는 비결은 내 안에 있었다. 부자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그 마인드로 부자로 갔잖아? 그러면 부자로 가게 돼요. 난 지금 당장 이제 완전 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젊음만 있잖아? 근데 자신이 있어. 그때 다시 또 언젠간 슈퍼게임이 지금도 언젠가 슈퍼게미. 그때도 언젠가 슈퍼게미. 똑같네? 안에 마인드가 부자면 돼요. 우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도와줘. 그럼 좋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것 때문에 또 더 크게 도와줄 수 있게 돼. 그럼 더 도와줘. 그럼 그게 돌아와. 점점 커지는 거야. 너무 쉬워. 우선은 두 개만 되면 돼. 능력, 마인드. 끝. 우리 투기꾼 박씨한테도 뭐를 물려줘야겠어? 마인드. 그래. 능력과 마인드야. 끝. 그게 능력과 마인드가 그게 철학이거든? 그것만 물려주면 돼. 돈은 한 진깔 봐봐. 호우!